How are you? 오늘은 스키비디 토요일의 최신편 감상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감염된 대장 스피커맨을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실험 끝에 개발한 기술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출력이 너무 약해 큰형님 병기가 막아서면서 결국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TV맨. 아유. 오늘도 열심히 두드려 맞고 있는 카메라맨들, 이 전쟁 결국 병기들의 승리로 끝나는 걸까요? 음성 병기까지. 어? 그때 TV맨의 등장! 두둥. 오, 카메라맨이에요. 파란 파장을 딱 쏴버리니까 모든 병기들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야, 오, 여유롭게 살아라. 물 내려주고 뚜껑 열고 물 내려주고. 대격변의 시작입니다. 자, 40편 한번 감상해보시죠. 널브러져 있는 카메라맨의 자네들, 그리고 엄청난 기세로 몰려들어오는 병기 진영들. 우! 괜찮아, 그때 나타난 저 정도면 거의 중형에서 대형급. 와, TV맨인데. 와우. 야, 이거 보니까 TV맨이 저번에는 파란 파장을 썼는데 이번에는 중형급 TV맨이 이제 보호막이 딱 써주고 하얀 파장을 쏩니다. 이거는 병기들을 아예 혼란스럽게 만드는 파장인 것 같아요. 이 TV 진영의 합류로 전쟁의 양상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TV맨이 될 수 있는 게임. 빠밤! 병기 진영과 그리고 카메라 진영이 직접 배틀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맨을 여러 개 고를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카메라맨이 한번 되어봅시다. 야. 오, 이렇게 총 쏘는 거구만. 무기들도 또 꽤 여러 가지 있어요. 중형급 스피커맨? 야,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위험하니? 아! 뭐야? 이 자식! 폭탄급이 문제구만! 아, 폭탄 병기가 들어왔어. 내가 레일건 쏴! 이 자식 뭐야! 샷건으로 자살해보자. 깡. 아니, 피도 안 달아! 야! 그렇지. 내가 잡았어! 내가 해냈다고! 뭐야! 쌍둥이 병기까지! 야! 들어오지 마! 아니, 왜 여기 안쪽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건 너무 사기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앞에 일반 병기가 하나 보이네요. 따발총으로다가 그대로 잡아주겠어. 가까이 온다 싶으면은 샷건으로 타. 물 내려. 컷. 자, 다음 카메라맨이 한번 돼보자고요. 오케이, 중형급 라디오맨으로 한번 가보자. 확실히 커. 이 정도 크기면 이제 싸울만 하겠는데요? 다른 병기들도 좀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이제? 이리 와! 레이건! 컷. 아, 근데 스피커맨 이거는 단점이 덩치가 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큰 거 하나 있다. 중형급 변기 발견! 샷건 임마. 샷건. 이 녀석들 왜 근데 가만히 있어, 이거? 저항 좀 해봐. 좋았어. 대형 폭격 병기 출현! 거기에 군인 병기까지. 쏴라! 와! 우! 야, 왜 이렇게 세? 안 돼! 폭격 병기를 쓰러트릴 새로운 존재의 등장. 와, 349 로봇이야? 엄청 비싸네. 바로 질러. TV맨 온. 와! 아니, 방금 전에 봤었던 그 TV맨 돼버렸어.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대장 스펙커맨도 너무 커요인 거 아니야? 크기가? 이러면 데미지가 올라가나, 우리도? 일로와. 어딜 들어와. 뭐야, TV병기? 이제 TV맨이 되었으니 좀 강력해졌겠지? 데미지는 똑같을라나, 설마?
아니 뭐야, TV맨이 됐는데 데미지는 똑같잖아. 이거 외형만 바뀌는 거야? 아 이거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 TV맨 파장 온. 얼어붙어라. 저기요 여러분, 최강 다크호스 TV맨이 왔는데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내가 생각했던 TV맨은 이렇지 않아.